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하면서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오늘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나의 투자 시간에 특징 종목군들 함께 보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C소프트, 동진세미캠, 넥슨GT, 로보티즈,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종목을 꼽았는데요. 우선 NC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NC소프트에 대한 부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NFT와 P2E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서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유출을 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의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대선은 정치 자금이죠. 그 부분을 NFT 방식으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NFT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모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념적인 부분이 우리가 모두 다뭐 알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등장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NFT에 대한 부분이 공개 선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좀더 투명한 부분에서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이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다면, 저런 공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NFT에 대한 재발견은 여기에 따른 가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지금 NFT 관련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 안에서의 IP가 상당히 부각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NFT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평가가 좀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지금 주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P2E 같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가 법적인 지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규제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지금 시장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게임주들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오늘 악재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오스테인 플란트에 대한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그 횡령한 돈으로 동진세미캠을 투자를 했다 라는 이유로 동진세미캠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급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동진세미캠 잘못은 아니죠. 뭐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대한 잘못인 거지, 동진세미캠이 그 돈이 횡령한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에 대한 불똥이 왜 하필이면 동진세미캠을 샀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이 저는 오늘 동진세미캠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차트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보면요. 자,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을 올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앞에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런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지와 반등은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 대한 반등이다, 그죠? 박스권에 대한 눌림목이 들어왔던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자리 자체에서 여러 번에 대한 반복적인 바닥을 다졌는데,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다지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한번더 하락 이후 오늘 붙이면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여론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양봉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양봉을 끝까지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반등 자체는 일부 기술적 반등 요인이 컸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대신에 현재 이 60만 원대 밑에서 58만 원선그 밑으로 같은 경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에 NC소프트가 P2E와 그리고 이제 NFT 관련해서 이미 계획을 다 짜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22년도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만족시키고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진 세미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은 오늘 8.4% 급락이 나왔어요. 안에 뉴스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동진 세미캠. 자, 1,880억 원을 횡령해서 워세 임플란트 돈으로 지금 동지 세미캠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동지 세미캠에 대한 주식 매매 일자를 보면, 자, 10월 1일 날 매수를 해서, 자, 36,400원대 매수를 390만 주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더 55만 주를 매수를 했고, 5만 원대. 자, 그리고 12월 20일 날 100만 주를 매도를 쳤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30억 원을 매수를 해서 1,112억 원을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크게 수익을 본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수익이 드러났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까지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죠. 이게 과연 직원이냐? 또는 왜 하필이면 자기네 회사도 아니고, 동진 세미캠에 대한 매수를 했느냐? 주식을 아는 사람이냐, 왜 이런 사람이 슈퍼개미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알려진 부분 자체는 동지 세미캠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지 세미캠과 오스템인 플랜트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자, 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동지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지금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뤄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똥을 튀었으면 이걸로 이제 끝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왜 하필 동지 세미캠을 매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그냥 그게 우량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타당한 근거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응이. 그러면 지금 동진 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부각받으면서 한번 강한 상승세를 한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박스권 단고점 시그널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왔는데요.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 그죠? 44,000원 밴드인데, 여기 이 44,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동진 세미캠 말고, 우리가 국산화 관련으로 본다면, 송원산업이 결국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안주를 좀더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슨 GT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넥슨 게임즈로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넥 게임즈도 함께 움직였죠. 그 부분 좀더 알아보고요. 자, 로보티즈가 우리가 전에 특징주로 뽑았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를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CES 2022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CES 2022가 이슈화가 좀 되면서, CES 2022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오토모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오토모티브에 대한 개념도가 지금 다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도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두 종목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은 넥슨 GT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매집 가격대를 보면 여기 하단에 12,400원, 13,000원대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두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또다시 한번더 돌파를 하고 넘어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 고점 시그널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2만 500원 자리가 상당히 이 주가에서는 지금 이제 지지 형태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넥슨 GT는 이제 소멸 회사입니다.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되는 거고, 넷게임즈가 대신 넥슨게임즈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명 변경이 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넥슨GT가 오늘 9% 올랐기 때문에 강했고, 넷게임즈는 오늘 시장에서 3%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율에 따라서 정해져서 나중에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넥슨 GT가 오늘 강했더라도 내일 또 넷게임즈가 강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비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나 둘다 상관없이 지금은 합병에 대한 이슈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넥슨이라는 기업은 상당히 큰 퍼블리싱 회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이런 강세들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있는 자, 요 자리 꺾었다 올라오는 2700원 자리, 이제 추세적 상승을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넥슨 GT는 앞서 봤던 요 자리 2400원 밴드가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 현재 두배 가까이가 주가가 올랐지만 물량에 대한 소화가 고가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저가는 24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4000원에서 하단은 2400원.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부터. 자, 로보티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로보티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로보티즈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로봇 청소기. 그두 번째는 대기업 관련된 우리가 로봇 관련주. 그세 번째가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그 부분이 지금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CES 2022에서도 이 내용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고, 자, 이 종목 로보티즈 말고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우리가 텔레칩스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울바이오시스, 자, 유비벨룩스 다 어때요? 유벨룩스가 신고가를 갔어요. 자,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움직인다 봐야 돼요. 거기 안에는 라이다 관련주도 있고 카메라 관련주도 있다 그죠? 그런 나무가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속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 CES 2022가 이루어지는,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더 강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자, 꼭 체크를 하고 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로보티즈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고 싶어요. 지금에 사고 싶어요. 자, 조금 참으셔야 돼요. 여타 로보티즈가 갔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종목군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자, 작년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를 하고 재미를 쏠쏠하게 봤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가 대박을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는 시점인데, 자, 문화적 힘은 우리가 딱딱 뭐 끊듯이 여기까지는 한류, 요다음부터는 한류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서, 먹을 거에서, 옷 입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어린애들을 보자. 어린애들을 뽀로로와 조금 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뽀로로 1등, 2등 뭡니까? 포켓몬스터. 자, 포켓몬스터는 일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포켓몬스터도 어린애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런 K 컨텐츠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어린이들 문화가 아니라 성인들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현실적인 엔딩에 열광하는 요즘 세대 젊은이들, 글로벌 젊은이들이에요. 자, 그럼 현재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풍이 우리가 딱 끊기면서 2021년도까지는 한국 드라마가 괜찮았어요. 대신 2022년부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 연속적으로 2022년도에도 확장될 규모는 나타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는 넷플릭스에 대한 성공 모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물을 먹고 있는 이유,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떨어져 나간 이유는 K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즈니만의 컨텐츠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의 답은 이미 모범 답안이 넷플릭스에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과 디즈니 플러스가 좀더 강한 투자를 할 것이다. 언제? 2022년도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는 시가총이 낮다고 봅니다.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연말에 또세 가지 종목이나 텐베가 또 달성되면서 다날, 뭐 유플렉스, 코리아 서킷까지 크게 보내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을 해야지만, 핵심적인 트렌드를 선점해야지만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핵심 메가 트렌드 1월 7일 교육 준비했는데요. 그 교육 내용도 반드시 들으셔서 대박 날수 있는 네 계좌의 인생 종목을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모든 종목군들이 평균 수익률 108%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바뀔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오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시고, 그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종목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